지난 마이산 탑사 주지 진성 스님이 한국불교 태고종 제19대 전북 종무원장으로 추대됐습니다. 진성 스님은 지난 10일 열린 지방종회 임시회에서 만장일치로 종무원장으로 추대돼 다음 달 17일부터 4년 더 소임을 맡게 됐습니다. 진성 스님은 지역 포교 활성화에 더욱 노력하고 특히 베트남 당낙성과의 문화 교류를 위해 당낙성 현지에서의 영산작법 시연회 등 관련 사업들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. 제가 임기하는 동안에는 18대 해왔던 일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. 여러분들께서 저를 또 이끌어 주시고 또 가르침을 주셔서 저희 교구가 전국에서 제일로 모범적인 교구로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. 진성 스님은 태고종 재무부장, 전주 덕진경찰서 경승 등을 역임했으며, 현재 마이산 탑사 주지와 나누우리 봉사단장을 맡고 있습니다.